목사님들께서도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으신지 오, 또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또 아까 범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well, 다행 하기까지 낙제점 안 받으려면 시간 관리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시간을 아낀다고 이렇게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집회를 이래 가면 뭐그 교회 주최 측 목사님하고 밥을 먹지 않는데, 아,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시간을 아끼려고 밥은 거절하고는 이제 뭐 멍하게 TV를 본다거나 자빠져 잔다거나 이럴 때 위로돼요, 너무 이제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을 맞아, 맞아. 세월을 아끼지 말라. 실컷 막 친구들 만날 때나 바빠, 나 빨리 집에 가야 돼가지고 시간을 아껴놓고는 와서 허무하게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맞아요. 속상해요. 진짜 그러면 더 그래요. 기분 나쁘고, 막 이게 뭐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 쓰잘데없는 친구를 통해서 쓰잘데있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아끼지 말자.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바쁘신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차 목사님은. 남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마음이 좀 낙담하고 이제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 암흑의 교수가 또 책을 냈대. 근데 그 책이 너무 잘 팔리고 그렇대. 그러면 난 뭐지? 같은 전공인데? 그런 거. 연결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기면은 괜히 며칠 기분이 안 좋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님이 저는 이제는 그 영어나 독일어를 늘 봐야 되는데, 그 영어권에서 자라서 크신 교수님이 영어책을 보는데, 이렇게 본대요. 한 페이지 보는데 1분도 안 걸린대요. 나는 사전 속도법으로. 찾아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때 한달 동안 낙담했어. 난 뭐지? 그런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영어는 그렇게 볼수 있지만 독일어는 못 보더라. 독일어는 내가, 독일어 뭐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내가 잘 보더라. 그리고 어찌 보면은 다 삶의 방식이 다른데. 예,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나마 낙담하고 힘들어하던 그것이 후회가 되고. 그럼 저마다 새들이 나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새, 비둘기, 뭐 까마귀 다 자기 방식대로 날고 있으면서 나는 왜 쟤같이 못 날지? 맞아요.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난내 방식대로 날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내 방식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에 충실하면 되지. 굳이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한달 동안 책못 보고 뭐 이런 후회스러운 사람들은 좋지 않더라. 네. 저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추월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자꾸 도터리 그렇죠. 추월하려고 하지 마라. 확 초월해라. 뛰어넘어라. 초월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네, 성 목사님. 저는 제가 부지런히 살려고 하지만 그 부지런히 했던 것 중에 후회해서 아, 결국은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지금 딱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게 뭐냐면 바로 댓글에 대한 답을 제가 했었어요. 댓글에 대해 반응을 하면서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했었는데 제가 발견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한몇주 동안 하는데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자면서까지도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지나갔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피폐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댓글 때문에 참 그런 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선택을. 결정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그걸 돌아보면서 나중에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다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은 못하는 거구나. 결국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세상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찾아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에 댓글에 반응하는 순간 뭐냐면 물렸다. 물었다.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상대방의 에너지가 빠지는데 그 사람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제가 느꼈던 게 아,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오히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통해서는 하지 말자. 오히려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맡겨진 일을 하자.